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광야 주님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용표 전도사라고 합니다. 김혁철 교수님 부탁 받고 찬양을 또
선교사님들에게 비하면 보잘것없는 간증이지만 짧은 간증과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3일 전부터 몸살 감기가 와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오늘까지 4일째네요.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시원찮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말똥말똥할 때가 있었는데 무슨 간증을 할까 계속 묵상할 때 가장 평안하고 또 물파서 바른 것처럼 온몸이 시원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그렇게 3일을 지나서 4일을 지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나이지만 제 인생에 어떤 광야가 어떤지 있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막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광야 앞에 도달하셨습니까? 광야란 뜻이 미드바르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에 저는 광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책 이름 중에서도 민수기 뜻이 베미드바르라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들도 참 많이 좋아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주제 말씀을 그냥 신명기 8장을 정한 것은요. 모세가 모압에서 그동안 광야에 모든 있었던 일들을 그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들을 이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신명기 법전 신명기 가운데 신떡파세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외웠는데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래서 광야에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무사히 지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한번 제가 혹시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아니면 채팅창 댓글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 말고 불순종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의 40년은 왜 걸렸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혹시 생각나시면 하나씩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렸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그 광야, 제 삶의 광야에 대한 노래를 함께 이 시간부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의미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 사역과 지나온 모든 과거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큰형님이 12살 둘째 형이 10살 차이 나는 아주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이제 혼자여서 어머니께서 이제 늘 예배가 있을 때 뭐 부흥회가 있을 때 심령 산상 부흥회가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셔서 제 아주 어린 시절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 그런 부흥회가 있으면 항상 밥을 주잖아요.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항상 엄마 따라가서 은혜도 받고 밥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도 어린 시절에 첫 번째 제가 죽음이란 것을 경험했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가 학우들이 장난치다가 제
서너 명이 제 위에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제 엘보가 예, 조각조각 나가지고 팔꿈치가 예, 그래서 예, 수술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 경주에 있는 동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참 무사히 마쳤는데 제가 마취에 깨어나지 못했어요. 예, 계속 구토를 하면서 예, 마취했던 그 약물들을 토해내면서 계속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머니에게 예, 계속 이러면 예, 결국은 예,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머니라든 병실에 있던 그 교회 다니시는 많은 집사님들과 예, 교우분들이 함께 울며 불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렴풋이 생각나지만 예, 울며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그 목소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예, 두렵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그런 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집회 아니면 집 한나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야야 하나도 생각 안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제가 저는 항상 교회에서 예, 꿈을 꾸고 교회에서 함께 자랐는데 제가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예,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좀 시련이 왔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동네 친구들이 뭐 하나 둘씩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장면을 목격하는 교회 어르신들은 전도가 아니라 나쁜 친구들하고 논다는 모습으로 예, 모습으로 예, 비춰졌나 봐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예, 다그치시고 예, 혼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순수하게 걔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걔네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만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의 핍박이 시작됐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예, 교회 분들도 예, 저를 좀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꼭 예, 창세기 3장에 예,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처럼 저도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주위에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함께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 도대체 이 친구들을 왜 어르신들은 예, 싫어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예,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점 이 친구들과 함께 예, 이 친구들이 예, 행하는 나쁜 짓도 함께 예,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길 늘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게 다가오는 것은 항상 비난과 예, 좋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하고 졸업과 동시에 교회 기도실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믿던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참 교만했죠. 예, 예수님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리고 예, 눈물을 예, 주춤주춤 닦고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두분 다시 이제 교회 안올 거라고. 그런데 교회 정문을 미처 못 가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건데 내가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지 않고 가면 이제 영영 못올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지만 예수님 죄송한데 예수님 돌아오시기 전에 꼭 다시 올게요.
라고, 예, 저는 이제 그 길로 교회를 떠나고, 당연히 교회를 떠나니까 집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주소가 경주시 근처는 모량 1리였는데, 제 방황의 시기는 그 모량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천읍으로 커지고, 거기에도 성에 앉혀서 경주시까지, 예, 파란만장한 제 인생의, 예,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 선배가 자기 어머니 장사하시는데, 포터에 짐을 실은 그 포터에 운전을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예, 밤을 새서 못한다고 하니까 계속 부탁해서 할수 없이, 예, 효도하는 차원으로, 예, 운전을 했는데 제가 졸았나 봐요. 계속 졸음 운전을 했는데, 옆에 계신 어머니가 중앙선을 넘어가자, 예, 참다 못해서 핸들을 잡고 당기셨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갑자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예, 이 차에 불꽃이 튀고 벽을 계속 벽에 쓸려서 불꽃을, 예, 튀기며 달려가는 그 순간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그 순간 잠에서 깨가지고 앞을 보는데 온 세상이 황혼처럼 주황색, 노을 같은 어떤 세상이었고 시간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것이 전봇대였어요. 딱제 얼굴 앞에 전봇대가 보였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대로 가면 죽는다 라는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고, 예, 전봇대에 부딪히게 되고 찌그러지는 차를 뚫고 저는, 예, 튕겨져 나왔어요. 안전벨트를 안 해서. 그때 당시가 1994년 1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28분이었어요. 제가 기절을 하고 한 30분 후에 이제 깨어난 것 같은데 너무 추운데 다리가 감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다리를 끌어왔는데 다리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지고, 예, 이게 다리 골절이구나, 예, 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예, 제, 예, 앞부분 눈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예, 얼굴에만 이마 있는 데서 한 180만을 끼맬 정도로 깊이, 예, 상처가 생겨가지고 터져서, 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어느 아주머니가 저 청년 봐봐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고 이 추운데 저러다 죽을 것 같아. 이 소리를 제가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신음하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119가 없었죠. 예. 파출소에서 경찰에 와서 저를 실어서, 예,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경찰차 뒤에 그냥 기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집어넣었는데 제 엄지손가락 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함몰되어 있었는데 제가 무심결에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 하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어디 가긴 병원 가죠? 라고 말하자 저도 모르게 어느 병원이요?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 가기는 가까운데 동국대병원에 가야죠.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무슨 용기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동국대병원 말고 저는 계명대 동산병원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둘이서, 예, 상의하다가 결국은 제 의중을 듣고 경주 동산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알다시피 동국대병원은 불교병원이었고 동산병원은 기독교병원이었어요. 무의식 속에 그런 제 어떤 믿음에 대한 자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저는 동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닐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싫었어요. 여기서 또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제 얼굴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깊이 찢어져서 제 스스로도 거울을 한 3년 정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뭐 막을 수 없는 이런 폭력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3초였어요, 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김없이 달려가서 목발을 짚고 달려가서 사람들을 목발로 때리든지 주먹으로 때리든지 왜 쳐다보냐고 욕을 하면서 때리는 삶이 일상이었어요. 나의 일그러진 이런 모습을 마치 사람들이 비웃는 듯한 그런 감성을 느꼈어요. 그런 험악한 시간들을 계속 흘러갔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늘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예수 믿어라.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믿어라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듣기 싫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예수 예자도 거르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라고 소리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끊자마자 지나간 차를 타기 위해서 딱 다섯 발자국을 움직였는데 마지막 다섯 걸음째 오른발을 디뎠는데 보도블록이 빠져있는 곳에 헛디뎠어요. 그런데 순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팍이라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 다리는 신경이 쓰라려서 움직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술한 자리가 그 쇠가 들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 험상궂은 얼굴로 덩치로 저 주위에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 서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 없이 무서워서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에게 말 걸었던 분이 간호사였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사실은 제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이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제가 수술해서 안다고. 저기 제가 수술한 경주 동산병원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고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옆가락에 쇠꼬챙이를 꽂혀 있는 옆가락을 이게 휘어버리면 그 쇠꼬챙이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옆가락이 다 산산조각 부서지듯이 뼈도 마찬가지라는데 근데 제 뼈는 정말 부러진 데하고 쇠가 부러지는 것과 뼈가 부러지는 것과 똑같이 똑 부러졌다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당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빨리 다리가 나아서 다시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날짜가 다 돼서 이제 퇴원하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걸을 수 있어요라고 물었어요. 네, 못 걸을 텐데 저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 빨리 퇴원시켜 주세요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대퇴부 고관절 환도뼈죠. 그 부분이 조금이 약간 아프긴 했었어요. 근데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관절에 뼈가 부러져서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으니까 대구 동산병원으로 가서
네,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청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저희 둘째 형이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태워서 대구의 병원에 갔는데 저희 둘째 형이 좀 무서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좀 험하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다쳤을 때는 제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저희 형님의 저에게 향한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현장 검증 가서 제가 탔던 차가 부러진 그 차를 현장 검증을 보고 돌아와서 병원 문을 열자마자 한 5분 정도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심각하게 다쳤다는데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구 큰 병으로 다시 옮겨갈 때 제가 계속 끊임없이 다리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 삶을 살다가 또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술을 하고 여전히 저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제 안에 목마름이 늘상 목말랐어요. 어떤 것도 뭐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우고 뭔 짓을 해도 좋은 걸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 뜨는 아침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죽고 싶은 마음에 집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과수 농사를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쥐약, 농약 뭐 없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평소에 이제 쥐약이 둔 곳을 알기 때문에 가서 쥐약을 들고 물을 한병 담아서 강가에 갔어요. 집 근처 강가에 갔는데 한참 물다가 결국 약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소금이 시끄럽고 토할 것 같은데 죽질 않는 거야. 쥐약 먹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도무지 왜 그랬어. 제가 그 약봉투를 다시 이렇게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쥐약이 아니고 파리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쥐약과 파리약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두운 밤에 저는 쥐약인 줄 알고 꺼내와서 먹었는데 파리약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강가에 앉아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그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고 한번 가지 않겠냐 그러고 아니 나는 싫다고 얘기했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 소원이다. 우리 엄마 아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하라고. 그래서 소원님이 한 번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갔어요. 웬걸 그날이 장날이라고 예배드리다가 제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강사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준 거는 생각나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성도님도 다 가시고 혼자 그 교회 예배당 의자에서 머리를 숙이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울었느냐 알수 있는 게제 발바닥 밑으로 보니까 물이 흥건했어요. 그리고 누가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밀대 한 자루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 어떻게 계기도 아니라 딱한 분의 예배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즐기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그한 번의 예배 시간 통해서 청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보다 영표가 저렇게 바뀌다니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제가 제일 많이 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늘 교회 성전에서 울고 말씀 보고 울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6개월을 1년을 지냈던 그 시간이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수 있게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 주를 멀리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이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주보야 주보야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내 안에 흐르네 주보야 아름답고 사랑 내 안에 강같이 흐르네 주보야 아름다 주보야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내 안에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강같이 흐르네 주보여 날 자유케 주보여 날 자유케 하네 주보여 날 새롭게 하네 주보여 주보여 날 자유케 하네 주보여 날 새롭게 주보여 날 새롭게 하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나 향하지 못하리라 흐르네 주보여
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구원에 감격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만들었던 곡이 조금 전에 불렀던 주 보혈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이런 찬양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저는 늘 교회에 있었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밤기도 하고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면 또 함께 가실 차가 있는 우리 형님들이 있으면 같이 봉자산이라는 베델산이라는 경주 인근에 있는 산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산기도 밤기도 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나날을 지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유일한 소원이 제가 다시 예수 믿는 거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매일 새벽에서 새벽 제단에서 제 이름 부르면서 아버님과 함께 그렇게 교회만 다니라고 외쳤던 저희 어머니가 왜 교회만 가냐고 어느 날부터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지. 네가 까먹은 돈이 얼만데 라고 말할 때 나는 교회가 좋다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청년부에 무슨 일이 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직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조퇴를 늘 하다가 결국은 직장도 사임하고 계속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뭐 식구들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돌아오기 방황하고 돌아올 때쯤 내가 제 눈에 시커먼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뭐 식당에서 있다가 유리창에서 나를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야 누가 나를 보지? 그러고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데 늘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커먼 무슨 형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 코, 귀, 입은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 되게 두렵기 시작했죠.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늘 귀가 약해서 그렇다. 덩치는 이렇게 큰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밤이 되면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정점을 찍던 날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 울산에서 놀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모량교회 저 모교회 예배드리러 온다고 친구에게 태워달라고 같이 했는데 친구 장모님이 그 경주에 지나면 영천에 만불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뭐 일 있다고 간다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길래 나는 모량교회 앞에만 내려달라고 했는데 눈을 떴는데 글쎄 교회가 아니라 절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 친구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 교회를 내려다 달라는데 급해서 장모님 먼저 내려두고 했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그때 당시가 한 7시 좀 안 된 것 같은데 약간 비 안개 낀 그런 날씨였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가 운전석 뒤에 앉았는데 좌측이 자꾸 이렇게 자꾸 뭔가 끌려가지고 고개를 돌렸는데 웬 여자가 소복을 입고 서 있는 거야? 단발머리에? 완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친구 보고 운전하는 친구 덩을 치면서 야야 저 여자 봐 좀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아침에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고개를 돌려놓으니까 친구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또 기가 약하다고 막 놀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리고 얼마 뒤에 추석 때 이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 예, 지금 목사님이신 형님에게, 예, 나 이렇게 봤다니까. 예, 형님이 그때 당시 했던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억나기를, 예, 제가 본 날 아침 형님은 물리쳤대요. 그래서, 예, 형님의 영빨에 밀려서 저한테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더니 옆에 계신 어머니가 야, 너 그 죽은 이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냥 일상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지금 이제 공존하듯이 제 삶에도 그 귀신과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면 몸발짓을 이렇게 쳐다보고 창문, 자다가 창문 밖을 보다 보면 그 귀신 때문에 가위 눌리고 밤되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제가 무서워서 기도를 더하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것 같은 이런 와중에 저희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처럼 청소년들 기계에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저도 원래는 선교사가 되기 싶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서울에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형님이 너는 음악을 잘하니까 예, 윤한기 목사님 하시는 예음신학교에 가러 가가지고 예음 찬양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제가 13만 원과 오투불 들고 잠자리도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여기저기 예, 빈대를 붙였고 예,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안식처는 저희 교회 유아실이 있어요. 유아실에서 제가 한 2년 살았는데 2년 내내 한 절반 정도는 늘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얻어맞은 것 같고 가위 놀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에서 이제 교회가 상가 건물이었는데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천장을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봤던 그 귀신이 정말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이걸 이기고 싶어서 저는 매일 교회차를 끌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2시간씩 했어요. 예, 물론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갔죠. 그런데 이 귀신한테 지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지가 옮겨져 가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지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교회 지하실에서 예, 많은 집기들을 놓는 어떤 그런 보일러가 있고 큰 보일러실이 있는 곳에서 3년 6개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야간에 학교 수업 마치고 저 문을 3개 열고 내려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을 열 때 성전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 문을 열 때 성전으로 올라가라. 세 번째 문을 열었는데도 성전에 올라가라는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 음성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문을 차례대로 세 개를 잠그고 성전 문을 열고 2층의 성전에 올라가서 왼쪽 맨 뒤에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호흡이 숨쉬기 어렵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구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 사경을 헤맬 때 갑자기 저 오른쪽에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집사님 덕분에 예, 제가 수지 삼성병원에
갈 수 있게 빨리 갈 수 있게 되었고 산수호흡기 꽂고 저 계속 울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럼 이제 시편 40편을 계속 예, 묵상하고 읊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예, 잠이 들었는데 의사가 한참 있다가 예, 괜찮냐고 저를 흔들어서 깨웠죠. 그제서야 제 호흡이 많이 가빠르게 예, 빨랐던 호흡이 이제 점점점 예, 느슨해지고 숨쉬기가 좀 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원이 원래 안 되는데 가까이 있다고 제가 우겨서 퇴원을 하고 그제서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세 번째죠.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저에게는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예, 제약이 있어서 뛰어넘어가겠어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그 세 번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음성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한다는 그런 제 마음에 늘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광화문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 두 분이 지나가는데 비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비자 소리를 듣고. 그래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예, 신기하기도 해서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하니까 혹시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닐지 비자 한번 내보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 비자 소리를 듣고 또 눈물이 막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알아봤는데 비자를 내려면 보증금이 500만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용적인 분도 있는데 저는 그때 신용불량이었고 제 수중에는 5만 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하나님 주신 감동이면 해야지 그러고 제가 그 대사관 주위를 예, 돌기를 여리고성 돌는 것처럼 돌기를 시작했어요. 예, 첫째 날을 예, 이어폰에 찬양을 예, 귀에 꽂고 예, 6시, 5시 좀 넘어서 예, 돌기 시작했어요. 10바퀴. 저는 그냥 10바퀴를 정해서 돌았는데 이튿날 3일째 되니까 원래 3명이었던 경비들이 예, 그 보초 서시는 분들이 전경들이죠. 3명이었는데 3일 되니까 4명이 노릇하고 예, 한 보름 정도 되니까 5명이 되고 계속 한 6명까지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예, 저를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고 그 사람들도 제가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비자가 예, 인터뷰 전날 외쳐야 되는데 외칠 수가 없잖아요. 잡혀갈까 싶어서 그래서 봉고차를 하나 빌려서 대상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나는 승리했다고 막 예, 기도하고 예, 찬양하고 선포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비자를 받으러 갔을 때 저는 비자를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비자를 심사하시는 분이 얼굴이 너무 심각했어요.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내지 못했거든요. 500만 원 있는 보증금. 그래서 이제 잠시만 10분만 앉아서 기다리세요라는 소리 듣고 저는 자리에 앉아서 안 되는가 싶어서 절망스럽게 예, 있었는데 10분 후에 그 통역관이 저를 부르시면서 예, 통역을 해주는데 예, 미국 가서 좋은 경험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또 미국에서 집회하던 도중 하나님이 네가 이곳에 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뒤도 안 보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음성인가요? 맞다면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컨펌만 해주시면 제가 당장 달려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집회 강사였던 김종필 예, 필리핀 선교사님이죠.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해 줄 때 예, 확신 예, 응답을 주셨고 저는 돌아오자 말자 그때 지금의 아내이죠. 지금 아내에게 나 미국 가야 되는데 나하고 결혼하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아내는 자기도 기도해 봐야 된다고
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미국에 가게 되었고 미국 생활이 저에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것도 예, 속았고 예, 환경적인 것도 속았고 그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버텼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는 2천만 원 썼어요. 더 이상 쓸 돈이 없는데 한국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가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뜸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 책임지시지 하면서 다그치듯이 아내에게 말하고 하나님 책임 안 지시면 내가 사역을 안 하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할 테니까 두고 봐라고 외치고 저는 그날부터 아내가 보이지 않는 예, 새벽 기도 시간이라든지 틈틈이 나는 시간에 교회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국에는 땡큐 문화가 있는데요. 예, 집에 방문했다가 감사하다고 예, 카드를 한 장 쓰고 가는데 그 카드 속에 집사님들 한 분 아니면 다른 분 뭐 목사님들 오시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그런 그 안에 예, 체크라고 하죠. 미국에 있는 그런 돈을 계속 예, 놓고 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큰아들 예, 하미를 낳기 전까지는 한 달에 50불이 500불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마이너스였는데 애가 놓고 난 뒤에 예, 100만 원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마다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이 기타도 예,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는 그 광야가 저는 오히려 기적이 되고 예, 성령님이 도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혼자는 도저히 못 걸어가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 의지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미국 가운데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세 곡의 곡을 많이 썼어요.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성교사님들의 예, 연배를 생각해서 세 곡의 예, 제 자작곡을 예, 함께 나누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를 하고 예, 축복하고 우리 제가 가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예, 홀리 마운틴이란 곡이죠.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미국 가운데 왜 불렀는지 묵상하다가 예, 이 곡을 쓰게 되었고요. 예, 두 번째 곡은 계시록 4장을 묵상하다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또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고 싶고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결단으로 예, 썼던 곡이고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한 일주일 내내 이 가사와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력이 안 되지만 곡으로 예, 제가 옮기게 되었던 곡입니다. 순수하게 제 의지와 없이 상관없이 예, 만들게 되었던 곡. 이 세 곡 예, 함께 제가 장로님에게 교수님에게 우리 그 가사를 드렸는데 예, 가사를 보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예, 축복하면서 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슬이 물 내리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나를 태워주소서. Holy Mountain, I will love to you. Holy Mountain, I am here with you, here with you. 외로움과 마음 속에서 주소서. Holy Mountain, I will love to you. Holy Mountain, I am here with you, here with you.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시간 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여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 발걸음이 있는 그곳에 멈춰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외로운 마음들, 하나님 지친 마음들, 하나님 힘겨움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모든 환경과 삶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라는 찬양인데요. 세상이 당신이란 말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의 아니면 각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서로 자신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혹시 화면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서로 축복하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길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여도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길이. 이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서로 모두에게 영광의 박수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